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2부 6장 요정들에 의한 브리튼에서의 이야기 로스트벨트 넘버 6 요정 원탁 영역 아발론 르페이에서의 여행을 즐겁게 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발론 르페이에서 등장한 요정 기사 트리스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부 6장 아발론 르페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명 판명 바반시 이문대 왕이자 자신을 입양한 요정국의 여왕 모르간에게 범인류사의 원탁의 기사 트리스탄의 이름을 받아 그 힘을 사용하게 된 요정이자 요정국의 공주로 진명은 요정 바반시입니다. 첫 등장은 요정국의 공주 그것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여왕의 딸로서 오만하고 건방지며 인간 요정 할 것 없이 모두를 깔보는 성격으로 모르간의 후대의 요정으로 불리는 아르트리아를 최대 라이벌로 인식 없애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지만 그 힘은 알트리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크립터 베릴 거트와 함께 다니며 그가 이야기해준 범인류사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에게서 범인류사의 마술도 배워서 사용 요정인지라 인간이 사용하기 어려운 마술도 제법 쉽게 다루며 특히 저주마술 패치를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의 복으로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알트리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요정에 의해 진명이 알려지면서 많은 요정들에게 욕을 먹고 도주하게 되는 시점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요정들은 존재의 목적이 확실하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생물 바반시는 부조리하게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태어난 요정으로 하금 요정으로서 이용만 당하고 그러면서도 모두를 용서하며 죽는 요정입니다. 현재 바반시 또한 달링턴의 이전 영주이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레이 말킨이 단순한 유희를 위해 요정들을 흡혈하라 명했고 그로 인해 좀비들을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달링턴은 멸망 바반시 역시 죽어가는 중에 모르간에 의해 구조되어 양녀가 됩니다. 모르간의 교육에 의해 요정과 인간들을 혐오하여 장난감 취급하여 죽이는 등 이전과의 상황이 역전되는 듯한 삶을 지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요정들의 반발을 사고 정체가 괴롭힘을 당하는 요정이라는 부분에서 모르간에 대한 반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반시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모르간의 보물 중 하나, 정원 중 하나를 가져다 사용하는데 베릴에게 배운 마술 중에는 리스크로 혼이 썩는 것도 있었으며 거기에 더해 막대한 마력을 소모하는 정원까지 사용하자 바반시는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썩어가기 시작 그 끝에는 모르간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요정들에 의해 협박 도구가 되어 눈앞에서 모르간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전부 본 뒤 거대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정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된 모르간이 바반시를 부활시키면서까지 양녀로 삼은 이유는 브리튼에서 유일하게 모르간에게 감사를 전한 요정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서였으며 매번 늦게 찾아가 겨우 발견한 것이 현재 바반시로 모르간은 그녀를 브리튼을 포기할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바반시는 요정국 최초의 신이자 모든 요정을 저주하는 재해 케르눈노스의 신액이 되어 브리튼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바반시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요정으로 타임문에서만의 설정으로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흡혈을 하는 요정이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사슴 발굽을 하고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흡혈귀이면서 서큐버스의 성질도 지녀 보통 남자 사냥꾼들을 숲에서 유혹해 죽이는 요정이며 해가 떠오르면 도망 전통적인 요정의 약점인 철을 싫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비슷한 요정으로 반시라는 요정이 있다고 하는데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 요정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반시는 노파의 모습을 하며 남을 죽이지 않고 죽음이 다가온 마을에서 울어주며 경고를 보내주는 요정입니다.